오늘은 계란을 삽목한 거 뿌리 난 거를 확인하러 갔어요. 펜시 리프들이 한때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뿌리가 많이 난것 그 뒤로는 이제 곰팡이 생긴 건 없긴 없어요. 같아요. 아, 이쪽으로 이제 통풍 잘 되는 데로 옮기고는 더 썩거나 곰팡이 생기는 애들은 없네. 근데 중간까지 삽목한 거는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안 되는 건안 돼. 그냥 A급까지들은 뿌리 다 났거든요. 우와. 멀베리 한 마리, 잠깐만, 천천히. 와, 멀베리. 멀베리 두 마리, 야. 셋, 아빠, 네, 아빠 천이 없나? 멀베리 4개나 됐어? 다섯 개. 야, 다. A급은 다 됐어. 여기 B급 이제 걔는 안 났어? 소식이 없고, 이거는 기대를 접어야 되고, 얘들은 안될것 같고, 이거는 혹시나 될 수도 있는데, 좀더 걸린대. 중간까지가 원래 좀 그렇거든. 그렇지. 좀 인내를 갖고 봐야 되고요. 그리고,끝까지들은 거의 다 됐네. A급은 다 됐어. 멀베리 5개 됐네. 멀베이 다섯. 그래도 멀베리 많이 됐네. 됐고, 이것도, 이거 중간까지인데. 집스 팀이. 오. 셀 조금만 수는 내려. 막아봐. 일로 갖다 대요, 이거 좀. 햇빛 보여. 이 여보, 중간가지인데요. 스티커가 참 새순이 뽕뽕. 신스틸러다. 칩스팀이. 뿌리 중간가지인데 한개 났고. 이거 집스팀이 A급까지. 뿌리 났고. 칩스팀이 2개나 됐네. 얘두개 건졌어. 그리고, 코트니 왔어? 거의 다 됐네. 소식 없고, 아직 소식 없어, 이거는. 여기 코트니 왔어요, 한 개. 코튼이 왔었네. 얘는 새순도 나네. 뿌리 났고. 이거, 워레노스 플래티넘. 다 됐네. 뿌리 났고. 앨리슨 마치. 뿌리 났고. 오늘 정식 다 해야 돼. 이거. 이거는 안될것 같다. 중간가지인데 말랐어요.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이거 딱 봐도 그냥 여보 희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면. 이 정도 되면 버리면 돼. 포기하면 돼. 아니, 이거는 나랑은 던집니다. 아니, 이래갖고 난적 있어? 이 정도 수준에? 썩었다고 본다. 이 정도 그냥 버리나? 버려. 빠른 거는 일주일 만에도 나고, 한 2주 안에는 보통 보이거든요. 이건 뭔데? 이거 우리 이름표 없는 거 전부 다 그거 클레멘타인. 얘들은 튼튼해. 확실히 잘 나. 클레멘타인은 엄청 많이 났네. 클레멘타인. 밭을 만들어. 클레멘타인은 부자 될 거예요, 조만간. 이게 다 해서 시골에 다 보내버리지. 스윗 로맨스. 스윗 로맨스 이거 삽목자 되더라고. 옮겨 심어요. 튼튼한 품종이에요, 보면. 그래서 오늘은 펜시 리프를 정식을 해봐야 되겠어요. 이상 우리 집 삽목 이 정도면 성공 아이가? 한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이 네. 정도면 우리 집 삽목은 성공. 그래, 통풍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통풍에 신경 써야 된다. 그냥 뭐 되겠지 하고 놔뒀기에 다르네. 다르네. 통풍 되는 곳에 놔둬야 돼. 아, 그리고 삽목 시기는 사람들이 물어보던데. 진짜? 삽목 시기, 여름 빼고는 다 삽목이 되는데요. 그런데 봄철에도 여름 다가오는 쪽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모체가 죽을 수 있거든. 모체 자른 부분이 안 남으면 여름에 죽거든요. 되도록 상처 없이 여름을 나는 게 좋아서 이른 봄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에 2월 이후에는 삽목 거의 안 해요. 그냥 2월 달까지. 가을에서 겨울 들어오는 그 시기가 제일 가을 하기 겨울 전. 초봄까지. 오케이. 이상 끝.